또 주님의 자녀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 우리가 마음껏 또 기쁨으로 축하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사원하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치마에 걸려갖고 목소리가 많이 와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이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해를 저희가 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를 바라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놓았는데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부주님과 함께 찬양드리면 하겠습니다.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고, 특별히 오늘 이제 2022년도 2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함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거니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회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이 참으로 많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참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짐하지만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왔사오니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죄 없다 칭하시고 그러게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날마다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에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 안에 거하고자 하지만 나의 의가 너무 높고 나를 온전히 놓지 못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나의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를 보게 하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고 찾아서 드러내게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한없는 구원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뜨겁고 성령 충만한 초대 신앙교회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이곳에 모이기만 하여도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사랑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새해 들어 소원했던 마음이나 행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잘 지켜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혹 나도 모르게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그렇지 못한 일이나 행동으로 말로 실수하였으면 이 시간 다시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간곡히 회개하게 하시며 눈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역사하시길 원하며 우리가 먼저 깨어나기를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서로가 용서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미인이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으로 감싸시며 하루하루를 지치지 않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해 지금 한숨 내쉴 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떤 부인이 친구를 초대해서 아주 고급 식당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초대받은 친구가 물어보기를, 오늘 무슨 일로 우리 식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오늘 아들 생일이야. 그러면 아들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엄마의 대답, 뭐 꼭 아들이 있어야 생일 파티하나? 그냥 우리끼리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일 당사자가 없이 생일 파티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지금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이 정말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보다도 오히려 저 밖에 나이트클럽, 술집, 무슨 관광지, 호텔들 뭐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이 그냥 훨씬 더 북적거리는 것 같고요. 어떤 절간 입구에도 현수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 모든 세상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아까 그 부인들 식사하는 것처럼 정작 예수님은 빼놓고 성탄 축하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이 절기에 우리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예수님이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성탄 전야 축제를 이번에 하게 되는데 어제들 많이들 나서 하루 종일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의 메아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참으로 거룩하고도 하늘을 바라보면 뭔가 소망이 가득한 기운이 느껴지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오색찬란하게 장식된 이런 크리스마스 슈리들이 가는 곳마다 막 번쩍번쩍하고 있고, 어제도 사냥들 연습들 하면서 캐롤을 막 부르는데
그런 찬양,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추방되는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바로 성탄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저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공감할 텐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 성탄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은 너무나도 크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주전 7,800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을 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심상치 않은 커다란 별이 하나 나타나서 동방에 점성술을 하는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위대한 왕이 탄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먼 거리를 귀한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고요. 그 베들레헴 하늘 위에 무수한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계산을 할 때 사람들은 BC하고 AD를 쓰죠. BC라는 것은 영어로는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우리말로는 주전이라고도 하고 기원전이라고 얘기하고요.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주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이 2022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부터 2022년 되는 해다 하는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점이 되시고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목적이.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첫째로 인간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또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는 뭐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사망.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망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엄격히 말하면 저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비극의 원인이 뭔가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를 않은데, 그런데 여전히 죄의 값은 사망이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러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시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속죄 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본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공기나 전파나 이 전기처럼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인 어마어마한 희생적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사건이죠.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번째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눌리고 찢기고 상처 입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생들을 그런 죄에 빠뜨리고 그런 죄의 종으로 만드는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는 것이죠. 기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여서 장차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놓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듯이 지금까지 왕노릇하던 마귀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고 결국은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항상 히브리 이름 끝에 엘자가 붙으면 엘은 하나님이고 임은 영어로 말하면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너희들 얘기니까 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됐을까?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좀 알아서 죄악에서 좀 헤어나오고 하나님에게 좀 나와서 매달리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여기서 헤어나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헤어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안 할 수가 없겠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을 좀 하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를 슬픔 대신이라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우리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았었으나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를 결국은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요. 그래서 타락한 후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그 불칼, 화염검을 배치를 해두셨습니다. 사람은 생명과 복의 근원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고요. 죄가 들어온 인생의 본성은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마침내는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씨를 뿌려서 전쟁, 재난, 질병, 사망 이런 죄의 열매들을 고통 가운데 슬픔으로 거둬들이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악의 상황은, 죄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생태계 파괴 현상이나 기후변화,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연장선 아닙니까? 죄의 씨를 뿌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무르익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의 현실 상황이고요. 결국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기쁨 소망을 되찾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하나같이 다 헛수고가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도 할 수 없었고요.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오늘날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달했지만 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술의 발달이나 무슨 도덕 훈련 이런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인간이 뭐를 시도할 때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부작용들이 일어났죠. 마치 바벨탑이 막 무너져 내리듯이 인생의 기대는 번번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의 기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은 잃어버린 행복이나 축복, 평화, 기쁨, 소망 되찾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위로이고 축복입니다. 참담한 죄의 자리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해와 평화를 누리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행복, 축복, 평화,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던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인간들에게 다가온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죠. 출애굽기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그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시내 산 산기슭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 평지 그들의 친 당막에 찾아오셨죠.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고 레위기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꼭대기에서 부르셨다가 이제는 회막에 와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죠.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기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고선 2절에 가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직접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꼭 마치 울산에 계신 어머니가 김포에 있는 딸에게 전화로 계속 통화하시다가 택배로 뭐 과일 상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더니 안 되겠다고 직접 찾아와서 딸을 만나는 이런 모습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몸은 성전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이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탄의 의미는
대림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 공부들 하셨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전개가 되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또 대단해서 자기들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이게 확실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특별히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했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 군대 다 무찌르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줄 거야. 이런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맞아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지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죠? 세례 요한이 외친 유명한 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역시도 오늘날 회개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전체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함으로 성결을 회복하고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확실하게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마구간에 탄생하셨던 예수님은 동일한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제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약속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조만간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깨어서 제대로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성도들만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정말 모두가 다 들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 색다른 모습들을 보면서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무슨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들, 또 선물들, 반짝이는 불빛들, 징글벨, 캐롤, 또 막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거. 그리고 정말 씁쓸하게도 저 나이트클럽, 무슨 술집, 관광지, 호텔들 막 흥청망청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이런 것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업 문화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그런 상업적인 문화, 기독교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껍데기 문화들만 점점 더 부각시키면서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자기들만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부인들 아들 생일 잔치 하는 것처럼요. 마치 2000년 전에 성탄의 밤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누추하고 짐승들 오물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흥청망청한 축제의 뒤안길에 벌어져서 슬퍼하고 계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이 성탄절기의 중앙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다 묻혀버린 예수님이 아닌 성경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모셔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준비를 제대로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성탄을 보내고 일주일 후면은 곧 2022년도 해가 지나갈 것이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거 제가 예언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더욱더 집요하게 최후의 발악을 했다므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속화가 되고 타락한 세상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예언처럼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에 징조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변해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할 수 없는 아주 정말 귀한 소망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것 때문에 감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이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바라보며 끌어안아 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구나 칭찬도 해주시고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목적을 불초정 오늘 성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를 멸하려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성도들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상기하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탈락되는 이 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104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심으로 바쳐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일 위해서 요긴하게 잘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가족들 항상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저들의 평생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지 않은 자들 다 막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우리 성탄 전야 축제인데 7시부터 프로그램 시작하는데요 우리 주방팀에서 5시에 떡국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일찍 준비하냐니까 떡국 빨리 드시고 뒷정리하고 축제 준비하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5시까지 오셔서 뭐 대부분은 그 전에 오셔서 연습들 하고 하실 텐데 5시까지 오셔서 떡국 맛있게들 드시고 괜히 6시 반쯤 나타나서 떡국 주세요 이러면 피차간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5시에 오시고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 예식이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 한 6, 7분이 세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육이니까 1시에 전부 교육을 빠지시면 세례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 받으시고 공동회를 이번에 성탄절이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이 또 신년 주일이고 해서
이번에 좀 늦추겠습니다. 1월 8일로 늦춰서 회계보고와 신년 부서조직, 구역조직, 재직명단 보고하고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최근에 몇 분이 계신데 이경희 집사님 지난 수요일에 무릎과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큰 수술인데 인공관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지옥 권사님이 지난주에 좀 넘어지셔서 두 개 발가락이 골절이 돼서 기부스하고 다니시는데 또 독일 아드님 독일 가 있는데 거기 또 다녀오셔야 된다고 해서 몇 주 못 뵐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발가락이 잘 붙어서 지금 뭐 그래도 조금 걷기는 하신다고 하니까 계속 기도 바라고요. 김미영 집사님, 이재탁 집사님 딸, 큰딸 시연이가 교통사고 당해서 입원 중인데 다행히 뼈가 제대로 맞춰 들어가서 지금 잘 아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그래도 너무 좌절하고 있으니까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 바라고 우리 이화길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위 소화가 좀 많이 그 힘들고 해서 MRI 찍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여간 이화길 집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명단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모두 일어나셔서 288장 1절 2절 부르시고 우리 오하른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